차지한 내비형님이고요. 블랙박스. 네? 작업할 때 여러분, 선정리 칼같이 해드리고, 촘촘히 감아요. 이거를, 봐봐 여러분, 이렇게. 이걸 다 감어, 이거를. 여태까지가 10바퀴지. 어? 갔다 보면 100바퀴 되는 거야. 100바퀴 이상 되지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열, 스물. 되게 이게 팔이 아프거든, 여러분. 이거 다 감아서 하잖아. 어? 물론, 뭐, 리어로 가는 거는 앞에만, 이거 한 뼘만 감고 말아버려. 왜냐면은, 거기서 에어백이랑 같이 겹칠까봐. 근데 이제 전원 케이블은 우리가 박박 내가 다 감아주거든? 끝까지. 그런데, 뭐, 어서 출전자고 후잡스러운, 어? 후잡스럽게 일하는 새끼들, 뭐, 2만원에 후잡스럽게 일하는데, 그게 일이냐, 그게? 에어백으로 관통하는 그런 작업이 그게 일이냐, 그게 개제이 작업이지? 어? 그러니까 싼 거야. 2만원에 처해주는 거야. 2만원에 정도밖에 안 하면 그놈이 병신 새끼지. 정신 나간 놈이고 위대한 놈이지. 그치? 어? 2만원에 진짜 정성스럽게 한다. 난 그놈을 내가 업적으로 내가 위대하다고 하고 나도 2만원에 해줄게. 만약에 그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다면 2만원에. 2만원에 정성스럽게 할 수가 없어. 출장 나간 놈이 출장비도 안 받아먹고 대충이라는 게 그게 일이냐. 그게 정신 나간 놈이지. 안 그래? 물론 출장을 나가서 출장비도 받고 공임도 제대로 받고,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고, 제대로 받는 사람들한테 바가지나 뭐냐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치? 야, 의사들 봐라. 배째였고 쪼끄집어냈는데, 배째였고 꼬매는데, 뭐, 이거를 솔직히 원가가 뭐가 맥혀. 그치? 그래도 돈 받잖아. 나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보는데, 바가지냐? 응? 원가가 안 맥혔으니까? 응? 야, 블박 작업할 때, 최대한 난안 보이게 작업을 해요. 봐서 뭐할 거야? 어? 여러분. 어? 그럴 시간에 애인이나 마누라나 봐. 불방을 뭘 보면서 써. 난안 보이게 숨겨버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여기 매뉴얼 보고, 필이 내가 껴, 손님한테 팔걸이 넣어드려. 넣어줘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. 이게 또, 불박 배선도 이렇게 또 테이프로 싹 감아갖고, 완성 짓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원 케이블도 테이프로 싹 감아버리고, 붙는 위치를 또그 자리에 붙는 위치 자리를 또 내비형님이 또뭐 그냥 해주냐 멍청하게. 그게 아니라 붙는 위치 또한 좀 알코올이나 휘발유로 닦아줘요. 그리고 선팅 뒤에 있는 차들은 뜯다 보면 선팅이 찢을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. 일단 어쨌거나 굴박 작업할 때 공임이 싸다. 아, 그 새끼 대충이라는 놈이라니까. 공임 싼데 제대로 FM대로 한다? 그거 정신 나간 새끼고, 그거는. 어? 정신 나간 새끼지. 공임을 싸게 하고 작업을 깔끔하게 잘해준다? 그거 정신 나간 새끼고. 난내 눈깔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. 어? 그럼 대단한 놈이라니까? 열이면 일곱 대가 선정리가 안 돼서 와요. 다 뜯고 다시 해버려. 여러분이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, 사고 나는 순간, 예, 순간 여러분, 예, 개판 작업으로 또 됩니다. 응? 작업 멋있게 해드리고 깔끔하게 해드리고, 간지나게 해드리겠습니다. 작업 깔끔하고 간지나게 멋있게, 예? 내비형님한테 맡기십시오. 전 자신 있게 일하니까. 실제로 또 몇 분들이 봤어. 선정리할 때 선정리를 칼같이 잘해야지. 그래야 또 좋은 결과가 나와요. 예? 선정리할 때도 이렇게 좀, 응? 자신 있게 깔끔하게 해야지. 쳐다보길래 부의했어. 선정리할 때도 여러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야. 이거를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올까? 어? 이렇게 갈까? 전원이 이쪽이면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서 갈까? 세 개가 한꺼번에 올라갈까? 어? 뭐 같이 꽈서 올라갈까? 그거 다 연구해. 왜냐면 맨날 보는 거니까, 이게 앞은 맨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게 내비도 그래, 마찬가지로. 딱 수평을 못 잡잖아, 여러분? 여기서 1mm 오차가 날 수는 있지만, 1mm가 아니라 뭐 1cm가 나거나 0.5mm가 터져버리면, 이차 전체가
기울어져 보여. 그래서 일을 그따구로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따구로 하는 놈들이 있지, 그따구로. 전 일을 항상 그따구로 안 합니다. 예, 간지나게 하지. 멋있게. 그럼 결과도 좋게 나와. 무조건 결과야, 결과. 전 결과론자예요.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. 결과만 잘 나오면 돼. 깔끔하게 잘하자. 완벽하게. 근데 뭐 불박 작업, 뭐 공임 최저가로 알아본 다음에 나한테 그거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면 내가 기분이 좋겠냐? 기분 좋겠지. 안 그래? 어?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전문가한테 일은.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면서도 하, 진짜 대충대충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 2만 원에 해준다는 거를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. 그러면서 2만 원 생각하면은 그런 인간들은 안 오는 게 좋아요. 저는 5만 원, 10만 원 받습니다.